여기 골드팝 요즘 주얼리 소매로 잘 팔리는 골드팝 네. MJC 보석직업학교 네, 한국 근거래소가 9층인가 10층 두 개를 사용하고 영화 접속이 이쪽 아닌가? 이쪽 커피숍? 영화 접속 여기 아니야 CGV는 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 주차거 어? 할인 영업이야 어? 아 근데 이 종로에 기록이 엄청 많네 여기는 선주얼리 황정호 대표가 유명하죠 아니 기록이가 엄청 많아 기록이 엄청 많아 사람들이 마지막 막 음식을 배달해서 막 매장에서 먹고 그러니까 음식들을 밖으로 내놓잖아 그런 분들이 그런 게 있으니까 내놓으니까 막 밥을 먹어가지고 아저씨 저기 기록이 떨어지신 거 같아 화났습니다 기분 나쁘죠? 부럽죠? 주얼리 아유 우리 안영기 이사님 지금 제품 찍고 계세요 주얼리 제가 어유 저기 어? 카페나 블로그에 마케팅 하기 위해서 한주얼리 아유 우리 한주얼리 응? 아유 이 건물 사시려고 나가죠 아유 건물값이 너무 올라가고 확실히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하네 여기 중로 나름대로 이제 뭐 로또 명당이야 1등 4번 어? 2등 35번 저기 중로 5가 6가 쪽 가면은 많은데 여기도 괜찮아 로또 명당? 로또 명당 1등 4 그렇지 공기를 하나만 사주세요 하나 사? 만원짜리 하나 삽시다 아 로또 명당이니까 만원짜리 딱 찍어놔야지 당첨되면 복불복 와 이거 촬영하고 당첨됐으면 좋겠다 어? 촬영하고 당첨됐으면 이거 하나씩 복불복입니다 5천원씩 막상 잘 안되더라고 1등 잘 안나와 난 나오기 쉽지 않지 우리 장인은 2등 한번 됐는데 진짜? 아, 너무 맛있습니다. 아, 손님은 안 오고 비둘기가 오는 비둘기 맛집. 여기 소스타 맥락이죠. 네, 비둘기 맛집. 소스타 맥락. 손님보다 비둘기 하면은 비둘기 맛집. 아, 비둘기 맛집. 아, 뭔가 자격증. 유명하신 분인데 쉽지 않네요. 4.53돈 종로에 맛있는 데가 많잖아 종로에서 옛날 김두환이 김두환? 김두환이 먹었던 굴탕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게 아직도 있다고? 네, 에이 터만 있는 거겠지 영춘옥이라고 안에 내봉사를 했는데 영춘옥? 피카드레 이쪽 길로 가면 희한하게 이걸 먹으면 후루룩 후루룩 마시게 먹게 돼 밥을 후루룩 후루룩 먹게 되는데 먹으면서 야인시대 노래 나오고 아 그건 여기 영춘옥 여기 써있잖아 어디 80년 돈이네 60년 오 81년 이제 또 1년 돈이 매일 이렇게 줄 수나? 아니 매일 줄 안 서 인지도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많이 오죠 오래된 곰탕집이라서 김두환이 먹던 아 그럼 이런 벽돌도 그만큼 오래된 거예요? 아니 이게 다 리모델링 아 근데 안에 어르신들이 되게 많다 밥 한국 다 밥은 혼자로 더 줘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많아 위에 올라가세요 이제 두 분도 올라가세요 사람 엄청 많네 옛날에 여기 뼈다귀를 많이 먹었어 소주 한 잔에 뼈다귀가 좋아 오늘 많네 갑자기 오늘 너무 많아 연휴 때야 여기 제 시그니처가 곰탕 곰탕, 곰탕. 저녁에 이제 종로 사람들이 뼈다귀 쫙 나와 소주 한 잔 먹기에 기가 막히네 아 깜짝이 진짜 맛있겠다 깍두기 국물이 되게 좋아 사람한테 깍두기 국물이? 여기 봐봐 거기 이거 여기 이거 면 사이 더 달라면 더 주는데 저는 하나만 먹겠습니다
맛있네. 그 맛이야? 카스가 맛있어. 나는 후추를 좀 넣는데. 후추를? 후추를 좋아하니까. 종로 근처만 맛집 다니면서 이렇게 찍어도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올 수 있겠네. 그렇지. 대림 닭볶음탕. 다진 마늘에 돼있으면 되게 맛있어. 대림이 여기서 시작. 여기야. 그 다음에 추어탕. 추어탕 맛집 있어. 임재중 대총이 제일 좋아했던 곱창집이 하나 있어. 근데 불났어. 작년에. 양대창. 1인분에 한 4만원 하나. 그 다음에 특양. 근데 대창은 원래 먹는 거 아니잖아. 왜 안 먹어? 좋아하면 먹는 거지. 소기름을 안으로 집어넣는 거잖아. 뭐 그렇다고 해도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유명해. 그것 때문에 오발탄 연타발이 나온 거야. 양미옥. 거기서. 양미옥. 일본 외국인들도 너무 많이 오고 맛있어. 칼국수 막 60년. 대림 닭도리탕 거기도 한 뭐 60년. 방산시장 쪽에 김치찌개집이 있어. 상추에 김치찌개 고기에 싸먹는데 역대급 김치찌개지. 그거만 해도 벌써 7번, 6번 먹어. 근데 김치찌개 거기서 버리잖아. 그 집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역대급이지. 놀래서 나와. 나도 맨날 그 얘기만 했어. 에휴, 김치찌개 먹어봤자. 아마 인생의 최고의 김치찌개일걸? 뭐야? 줄 서서 먹는 김치찌개. 지각하면 줄 서서 먹는 김치찌개. 오. 나는 예전에는 이렇게 비계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릴 때는 나이 들수록 비계 있는 게 난 맛있다. 아, 그럼 비계가 다 그렇지. 그냥 부드러워. 일단 마이크 드럼도 I want that drum.